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리뷰왕입니다. 세상 모든 골프 용품 제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이 리뷰왕이 솔직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. 제가 리뷰를 여러 클럽을 했고 여러 제품을 했었거든요. 그 중에 단일 제품으로 리뷰의 조회수가요 9만 뷰를 넘긴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 두 녀석이에요. 사실은 같은 클럽인데 여성용, 남성용 클럽입니다. 이름은 바로 FF247입니다. 네, 사실 이 FF247이 등장을 하고 나서 골프 게임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. 그 전까지는 드라이버가 무조건 멀리 가야 그 다음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드라이버가 부족한데 아이언이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드가 좀 더 나가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고민마저도 그냥 아이언 쪽으로 아이언이 멀리 나가주다 보니까 투혼 공략이 가능한 그러한 게임 체인저가 바로 이 FF247이었습니다. 사실 이 녀석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. 그리고 어딘가에 꽂혀 있었는데 저희 팀 프로들과 저희가 우연히 시타를 하다가 이 괴물은 뭐지?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바로 FF247입니다. 그리고 뭐 지난 2019년도에는 엄청난 베스트셀링 클럽이었고 그리고 비거리 아이언에서는 이래요. 그냥 거의 우리 골퍼분들이 오면 여기 뭐 거리 나가는 채 있다고 하더만 그거 뭐예요? 이게 아니라 여기 FF247 있어? 시타 해볼 수 있어? FF247 있어? 이 정도로 입에 벨 정도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사실 이 클럽이 200만원대 중반 한 250만원대 온라인 권장가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실제로 뭐 저희 멤버십을 가입한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하셨는데 야, 이게 보통 클럽들이 흐름이 있더라고요. 딱 출시가 됐을 때가 가장 비싸고 출시가 됐을 때 중간쯤을 딱 보면 여기에서 살짝 이벤트가 들어가요. 그래서 제가 우리 FF247 하자 이제 전부 MP518도 하고 해서 진짜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MP520도 나오고 하니까 FF247 하자 제가 그랬어요. 그랬더니 드디어 이 온오프측 마스터스 인터내셔널에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FF247 이벤트를 진행을 해봅시다 공동구매를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 옥선생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. 이야 멤버십 할인 금액보다도 훨씬 더 아래쪽으로 제일 앞 숫자 단위가 내려가요. 근데 이건 이 인터넷상으로 공개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엄청나게 싼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FF247이 제공이 됩니다. 그 전에 구입하셨던 분들은 뭐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건 그냥 거의 뭐 이 유통의 법칙 아니겠습니까? 처음 나온 TV 제일 먼저 뭐 80몇 인치 그게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금액이 떨어지면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비거리를 늘려야 되겠다. 나는 비거리 아이언에서 진짜 관심이 있다. 그리고 온오프에서도 상위 레벨인 이 라보스펙 샤프트를 쓰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늦지 않았습니다. 이 공동구매에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거의 돈을 버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돈만 봅니까? 거리도 엄청나게 벌게 될 겁니다. 자 그럼 말이 많죠? 참 쳐보죠 뭐. 이거 제가 리뷰를 두 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클럽이 남성용 7번 클럽이에요. 여성용 7번 클럽도 여기 있지만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냥 그래서 자 보고 쭉 보면 제가 보통 7번 아이언을 한 175에서 180선 떨어뜨리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? 근데 지금은 194. 참 진짜. 자, 또 쭉 가서 자, 쳤어요. 쭉 갔더니 이거는 몇 나올까? 197. 7번 아이언이. 그리고 볼도 또 잘 떠서 가잖아요. 또 자 이번엔 탄도도 이미 높여봤어요. 자 탄도도 높이고 했더니 역시 195 정도가 나오네요. 그러니까 좀 세게 치면은 200 가까이 나오고 195에서 197 정도의 거리를 내고요. 그 다음에 여성클럽 여성클럽도 보면
좀 짧아요. 남성 크롭보다는 똑같이 7번입니다. 근데 일단 그립도 가늘고 길이 좀 짧고. 자, 약간 땡겼는데. 자, 봅니다. 거리. 자, 199. 여성 클럽이 다 버티는 거 보세요. 이야, 짧은데도 아무래도 가벼워서 스피드가 빨리 나오니까 큰 차이는 없네요. 192. 자, 스윙 좀 크게 해서. 자, 쭉 쳤더니 계속 날아가네요. 오히려 여성 클럽이 202를 찍었습니다. 와우. 또. 쭉 어깨 턴. 탄도 높죠. 그러면서 정말 폭격하듯이 이렇게 떴는데 200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7번.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클럽 이게 MP520이거든요. MP520 스틸인데 가벼운 스틸이라서 거의 그래파이트에 육박하는데 이 클럽은 한 177 정도 나오니까 제가 보통 175에서 18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. 쳤을 때 177 정도 나오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200, 177이면 벌써 23m 차이예요. 물론 로프트가 약간 서 있긴 하지만 이 FF247의 특징은 뭐냐면 클럽 뒤쪽에다가 텅스텐을 붙여놔가지고요. 무게가 많이 나가요. 이 뒤쪽이. 그러니까 공이 맞는 순간에 팍 뜨는 그 효과가 있고, 그 다음에 페이스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진짜 아래쪽에다가 탄성을 높일 수 있게끔 뒤쪽을 분리한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점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FF247은 저는 사실은 이건 소장용으로 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. 그냥 아우 오늘은 컨디션 안 좋은데 아우 아까 전에 어떻게 쳤을 때177 나갔는지 보셨죠? 아유 이들 그냥 좀 공 치고 와야 되겠다. 근데 보세요 거리 딱 이렇게 쳤더니 진짜 175 나왔네. 비교가 됩니까? 완전히 안 되지. 그래서 이 FF247이 등장을 하고 나서 게임 체인저가 돼버린 거예요. 그 드라이버 뭐 10m 돌라가 못 돼. 아이언 치면 되지. 이제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죠. 그러니까 그린 공략도 쉬워지고 실제로 드라이버는 세게 친다고 멀리 가는 건 아니에요. 잘 맞아야 멀리 가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쳐서 일정한 거리를 내보내고 아이언 거리가 늘어나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뭐 이 기분이 완전 달라지죠.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FF247을 한번 쓰시기 시작하면 FF247, 3, FF247, 4 쓰셔야 돼요. 다른 건 또 이 감칠맛 나서 쓰지를 못해. 그런데 공동구매를 한대요. 옥 선생이 그토록 제안을 했더니 드디어 승인이 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여전히 그 아예 싼 금액은 아니에요. 그런데 전에 구입하셨던 분들보다도 몇십만 원이 더 싼 거예요. 그러니까 품질 대비 이거는 무조건 소장각이죠. 일단 사면 그분들보다는 돈 버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저는 제품이 제가 믿음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리뷰를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시면 되고요. 아래쪽에 주문하실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. 멤버에게 드리는 특별한 가격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 FF247-2 공동구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. 진짜 거리 멀리 갑니다. 여성용, 남성용 금액 똑같고요. 금액은 공개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지난번에 대충 얼마였다라는 거 아신다면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여러분께 공동구매가 진행이 됩니다. 아휴 참 이거 이제 공동구매하니까 좀 마음이 풀립니다. 이건 누구나 한번 좀 가져볼 만한 그런 클럽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화끈한 리뷰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리뷰왕이었습니다.